야구선수 추신수 씨가 살았던 집이 미국 텍사스 산불로 인해 전소됐습니다. 10일 추신수 씨의 아내 하원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 충격적이다. 우리의 추억이 다 사라진 기분이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. 앞서 추신수 씨는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던 2017년도에 당시 살고 있던 대지 면적 1200평 규모의 저택을 JTBC 프로그램 이방인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. 하 씨가 직접 인테리어를 설계해서 더욱 눈길을 끄는 이 집은 서재와 야외 수영장은 물론 영화관, 또 체력 단련실까지 갖춘 호텔 느낌의 저택이었는데요. 이에 하 씨는 며칠 전 이방인을 다시 돌려보면서 추억에 잠겼는데 이럴 수가,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.